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오피스텔 시장들을 많이들 바라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 시장을 왜 바라보냐면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잖아요, 이 오피스텔이.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 어떻죠? 23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에서 아파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전세 가격도 높은 것도 수준이 높지만 이그 비아파트로 넘어가기에 너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선이었는데 이제 뭐 조정을 좀 받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쪽으로도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내집 마련을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지역들 안에서도 이 강남하고 도심 뭐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파트 값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값 너무 비싸면 이게 예전에 그런 대체제 역할을 했을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 수요가 좀 일부 증가하는 그런 여전히 비아파트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세 사기의 여파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들은 일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가 아직까지 강하지 않다.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인기가 좀 있는 지역들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다. 그중에 수도권 광역시 뭐 이런 곳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15% 하락했고요. 5개 광역시는 마이너스 0.02% 하락했죠. 수도권 하락세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했을 때 0.14%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수도권은 더 많이 빠졌다. 오히려 광역시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죠. 뭐 지방 광역시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국의 오피스텔 하락인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제외했다면 특정 지역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특정 지역이 어디냐라고 보면 서울의 도심 그리고 동남권 오피스텔 뭐 이런 쪽에는 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자, 8월에 도심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25.93, 그리고 동남권은 121.19, 뭐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한 거예요. 0.06% 상승했고 동남권은 0.02%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광역시 오피스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락을 했지만 서울의 도심이나 동남권에는 상승을 했다. 이게 뭐 전반적인 시장 전체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들에서는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요 동남권하고 도심 여기서는 상승을 했냐면 도심이라는 곳이 광화문 일대잖아요. 동남권이라고 하면 강남권 일대. 이 지역의 일자리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죠. 도심권을 보게 되면 일자리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임차 수요가 되는 거죠. 그 고소득 직군들의 임차 수요들, 그리고 도심가의 접근을 좀 인접하게 하려고 하는 직주 근접 성향을 가진 임차인들이 요 도심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고 가격세가 높죠. 그러면은 대체 주거 상품으로서 이 오피스텔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 그 다음에 시장, 뭐 이런 거 보면 오피스텔 매매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 아파트하고의 대체제로서의 매력도가 높지 않거든요.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려면 오피스텔의 면적이 좀 커야 돼요. 아파트만큼의 면적을 크게 갖고 있고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런 단지 내 커뮤니티 그런 것들을 구성한 오피스텔이라면은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피스텔만의 그런 상품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준하는 면적과 설계, 그리고 어떤 뭐 가격의 그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돼줘야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이라면 매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대체로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아파트 다음으로 요즘에 관심들이 있는 게 비아파트 안에서는 빌라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다 활용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층 아파트도 재건축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층, 고층 오피스텔이라면은 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빌라라는 상품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뭐 이런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죠. 오피스텔은 그럼 결국은 월세나 전세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전세 시장이 뭐이 비아파트를 좀 기피 하고 월세 같은 경우도 높아지긴 했지만 금리하고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저렴하게 싸게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도심권이나 이런 쪽에 일자리들 뭐 풍부한 지역들에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평면이나 설계를 잘 갖춰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빌라가 지금은 좀 이제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관심이 좀 크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오피스텔보다 좀 인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피스텔 시장 동향은 일부 지역들, 강남권과 도심권에 있는 곳들은 매매를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데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은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월세 수익을 좀 크게 할수 있는 상품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뭐 매매가가 좀 저렴하다든지 월세가 좀 높다든지 이런 상품을 좀 선택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뭐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뭐써 수익률이 좋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도 좀 선택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수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잘 선택을 해본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뭐 물론 회복세가 더딘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사는데도 조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되겠죠. 지금 2026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도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수치를 한번 보면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매매 가격 지수 이런 변동률을 보더라도 도심권이라고 하면 종로일 대 중구일 대 용산권 여기는 0.06% 정도 상승했다. 여기 이제 오피스텔 공급이 또 일어나는 그런 토지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동남권이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요 지역이 0.02% 정도 올랐다. 전국 대비했을 때 인천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국 대비했을 때 서울도 많이 떨어졌다. 수도권도 많이 떨어졌다. 오히려 5대 광역시하고 경기권이 좀 적게 떨어진 측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좀 가격이 올라가고 또 활발한 거래가 있었을 때 토지를 너무 비싸게 좀 매입을 해서 좀 주택들을 공급한 지역들, 오피스텔을 공급한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들이죠. 뭐 서울하고 인천, 뭐 수도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런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장에 공급을 했지만
그래도 도심권하고 동남권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의 대체재 반사 이익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